네, 사람들 별명이 블랙홀이에요. 어. 들어가면 다 사라진다고. 아. 네, 그러니까 뭐 버스 카드나 뭐 이런 거는 뭐 지하철 카드는 탈 때는 분명히 이제 뭐 이렇게 했겠죠. 갖고 있어야 되잖아. 내릴 때는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 가방을 그냥 그 땅바닥에다가 그냥 뒤집어서 쏟아서 이렇게 찾아야지만 카드를 찾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타면 이 정류장에 내려야 되잖아요. 그 정류장에 거의 매번 못 내려요. 매번.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면은 돌아서 다시 반대로 가서 다시 타잖아요. 그러고 또 지나쳐요, 거기를. 이거를 한 세네 번을 다시 타고 또 다시 타고 또 다시 탄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4호선 타면 늘 오요도에서 내리고 3호선을 타면 구파발에서 내리고 끝까지 가는 거. 야, 근데 2호선이면 이거 돌아야 그래도 그러니까 그나마 2호선이 도네. 나온 거야, 순환선이. 아이고. 계속 도니까. 근데 참 재밌는 게 아니 이 댄스의 안무를 생각해내는 것도 굉장히 창의적인 고차적 지적 기능이거든요. 근데 이 머리 좋은 분이 아니 보통 일반적 생각을 해보면 크레딧 카드 그러면 지갑에 어느 칸에 딱 넣는다든가 아니면 핸드백이나 가방 같은 데는 뭐 지퍼가 있는다든가 앞 칸이 있거나 그러면 아 내가 맨날 어디다 줬는지 잊어버리니까 여기다 넣어야지 이렇게 하고 거기에 늘 넣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지능이 좋아도 오르가나이즈가 안 돼요. 조직화가 안 되는 거예요. 조직화가.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조직적인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력을 동원해서 그다음에 작업 기억력을 사용해서 기억을 해요. 그러니까 리아 씨는 기억력 자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작업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. 작업 기억력.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순간에 창의적 생각은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무를 막 창의적으로 만들어요.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라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죠. 그럼 두 번째는 또 창의적인 안무를 하는 거죠. 저는 아니 안무 짤 때 그러니까 새로운 건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. 빨리빨리. 근데 이거를 다시 기억해서 이게 메모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시스턴트가 들어왔더니 작업 속도가 한 10배가 빨라진 거예요. 제가 이걸 다시 짜고 그 제가 짠 안무를 제가 외워서 연습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. 이걸 빨리 연습을 해서 가수들을 연습을 시키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치는 정도까지 나를 트레이닝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밤새 연습을 해야 내가 내일 레슨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. 근데 사실 뭐 생활에서만 그런다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안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다가 무대에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이런 불안함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요. 무대 위에서요? 이게 댄싱 라인에서 제가 이제 본선에 올라가서 첫 번째 경연, 거의 1차 경연에서 탈락을 했었어요. 리아 김이? 네. 그 이유가 이제 안무를 못 외워서 경연을. 왜냐면 경연 프로그램 안무를 빨리 외워서 보여줘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빨리 있죠. 네. 근데 아무리 집중을 해도 이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. 한 동작도. 김혜랑 씨 그리고 김광호 씨 두 분 커트라인. 두 분은 커트라인 아웃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한 번은 워크숍에 이제 홍콩에 이제 워크숍을 갔어요. 그래서 안무를 분명히 짜갔거든요. 근데 현장에 딱 도착을 해서 자 이제 몸 풀고 자 이제 춤을 시작할게요 이러고 딱 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. 안무가. 갑자기. 아이고. 긴장했나? 긴장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부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지? 아 내가 핸드폰에 찍어놓은 게 있나? 근데 생각해보니까 없어요. 그 순간부터 이제 긴장이 확 되기 시작하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상황이. 나 어떡하지? 이제 어떡하지? 큰일 났다 이러다가 이제 제가 미안한데 제가 오늘 수업을 못 하고 왔습니다. 홍콩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수강생들 다 환불 해주고 제 개런티도 다 환불 해주고 그렇게 한 적이 한번 있어요. 아이고. 네.